제노의 도움을 청하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항구를 점거한 크리터들을 쫓아내려고 광구 주변 인력까지 차출한 상황입니다. 방위부대에서 경상을 입은 이들이 반이 넘어요. 그중 일부는 상태가 더 심각해서 집에서 보름 이상 요양해야 하죠. 지난 리허설 때처럼 대규모 크리터 습격 사건이 또 벌어지면 부상은 이 정도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노에서 온다고 열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신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빌라. 사람들은 당신을 믿고 또 따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게 옳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당신들은 너무 어려요. 세상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역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라야시키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모두를 대신해 결정을 내린 건가요? 그들이 받아들일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난 내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질 겁니다. 약속하죠. 오늘은 환영식이 열리는 날이야. 빌라 선생님이 그러는데 종이 울릴 때 거북이 아카데미의 높은 분들이 우리 마을에 올 거래. 맞아. 모두가 무척 기뻐하고 있어. 니나는 제일 예쁜 치마를 입었어. 분명 멋진 춤을 출 거야. 바소노는 곧 표트르와 결투를 벌일 거야. 공주를 지켜야 하거든. 예브게니 씨는 날 위해 새로운 일을 계획했어. 격려하고 악수한 다음 이곳을 방문한 모든 분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라. 물속에서 거품이 나온다. 또 만났네, 키키른. 네가 수면 위에 해바라기를 심은 거야? 친구들을 데려온 거야? 세상에, 네 친구들도 다리가 여섯 개구나. 다리의 무늬도 정말 예쁘다. 마치 가는 날의 새랑 줄칼 같아. 그리고 혹시 우리 모임에 참석하러 온 거야? 이곳에 온 걸 환영해, 키키른과 친구들. 가장 아름다운 마을, 라야시키를 보러 와줘서 정말 기뻐. 부디 합창곡을 감상해줘. 아부구스트 동지, 지금 뭐 하는 거지? 네? 키키른을 환영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떨어져! 놈들은 위험해! 방위부대!
소란을 피우는 저 크리터들을 제거해라! 잠깐만요! 저 키키르는 온순한 크리터예요! 악의 없이 그저 인간 세상을 궁금해하는 것 뿐이라고요! 아이들도 키키르는 무척 좋아하고요! 저것들을 없애버려! 예! 키키른들이 도망갔어. 이제 우리 마을을 싫어할 거야. 예브게니 동지. 아이들을 데리고 복귀해요, 빌라 동지. 이건 당신 책임입니다. 우리가 마을을 멋지게 만들면 더 많은 친구를 불러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녀석들도 분명 돌아올 거고. 맞아! 키키란의 종족은 수십 가지로 분류되지만 지역이나 종에 상관없이 이토록 물에 잘 적응하는 개체는 없었다. 다시 말해, 이 역시 라야시키의 레이 에너지 변동으로 생긴 특수 케이스다. 다만 더 상세한 연구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곳의 기온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 내 예상보다도 며칠이나 더 빨라. 예년 공식 데이터대로라면 이토록 심각한 이상고온 현상은 확실히 기준에서 벗어난 무효 데이터야. 약속 시간이 다 됐군요. 제노 조사원이 곧 도착할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마을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각 물자 배급에서 다들 어느 정도 눈치챘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이들을 보살피고 주변에서 점점 빈번해지는 크리터 습격에 대응하려면 제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급히 제노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라야시키의 운명과 우리 모든 동포의 미래가 걸린 문제죠.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제노의 도치 수평선 위로 보이면 환영식이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네! 제노가 늦네. 학교 규정대로라면 이건 무단결석에 해당하는 행위야.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저 사람들 지금 뭐하는 거지? 오! 뭔가 내려온다. 하늘 안을 폭신폭신 곰털이 잔뜩 있어.
불쌍한 북극곰. 분명 털이 다 벗겨졌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원래 여름에도 라야시키에 눈이 내리나? 우와! 이게 바로 아브구스트가 말했던 이상한 건가? 돌이나 축축한 침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아브구스트하고 참 불가사의한 일이야! 네가 이렇게 똑똑한 적이 없었는데. 아, 춥다. 가랑눈이 사람을 막 찔러. 내가 사과할게, 아브구스트하고. 넌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라야 시키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야? 표트르! 우린 먹구름이나 북극곰에 지지 않을 거야. 봐봐. 느릿느릿한 거북이 씨가 아직 안 왔어. 그런데도 모두가 진지하게 자신의 위치에 서 있잖아. 모두가 라야 시키를 좋아해. 백조들도 호수로 돌아가야 해. 빨리, 더 빨리. 자신을 잊으면 안 돼, 아브구스트하고. 여기 유백색의 흔적이 이번 폭설인가 본데. 라야시키의 평균 기온이 최근 5년간의 여름 최고 기록을 넘어섰어.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증기와 합쳐지며 점점 심각한 폭설을 만들어내는 거야. 공식 데이터가 뒤집혔다. 레이라인학이 옳았어. 전원 준비! 환영식을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예! 연주! 시간은 천천히 멀리 흘러가니 지난 날을 그리워 말게나. 흘러간 어제는 우릴 아쉽게 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이 앞쪽에 있으니. 시간은...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야시키 친구들. 제노 군사 아카데미를 대표하여 제가 제노와 라야시키 협력 조례의 기본 통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예 무장소대를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크리터 문제를 해결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군요. 거듭 심사숙고한 끝에 제노는 라야시키에 대한 모든 지원 정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속히 라야시키에서 철수하시길 제안합니다. 부디 협조 부탁드립니다. 뭐라고?